야, 안녕. 야, 저기 오늘 월요일인가? 월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몰라도 월요일부터 저기 뭐야 건축 같은 데 있을게. 그 영업한다고 하더라, 정상적으로. 역시 오늘 여기 와서 콩나물국밥 먹고 이제 이사갈 준비하려고. 이사갈 준비해서 버려야지. 청소 물건을 버리려고 하고 있어. 쉽지 않지. 아, 마음의 정의를 버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그리고 그리고 오늘 저기 북쪽에서 그 헌법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고. 오늘 부서는 또 보냈다고 하는데, 뭐 믿어봐야 뭐 나는 모르죠. 뛰었다고 하던 것 같아. 오늘 5시, 아침 5시인가 새벽에. 왜 그런지 몰라도 그런 행운이 있어. 제주인 놈이 있으니까 서울관에 글을 보는데 될 수 있으면 서울관에 국정선 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야. 모든 역사가 그렇지만은 추억을 없이 사는 것이 국가간의 예의야. 그래야지 우리 살지. 콩나물국밥 이거 줘요? 콩나물국밥 이거 준대. 아이가 신발이야. 콩나물국밥에 또 계란 하나 주고 그러는 거. 그리고 어저께 황태 국밥이라는데 황태 해장국이야. 해장국. 잘 먹었어. 역시 서역안에 역사책이 되더라도 나중에는 또 그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면서 인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쪽수가 많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세력이 휴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야. 그리고 또 망하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또 다른 외세가 들어와서 칼을 치고 그러는 거고. 대한민국은 전 널널한 세계 리즘이라서 모든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와 있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있는 거야. 그걸 인정하면서 살아가야지.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야. 내 개인적인 생각은 6.25 때 그 전쟁을 통해서 획득한 거기 국경선이 그거 할 것 같아. 그게 제일 현실적인 거 아니겠어? 아무리 힘이 의해서 삿발선을 그냥 싹 걷다고 하지만은 그 옛날 전쟁 통해서 전쟁하면서 그랬잖아. 그 지휘관들이 야 이번에 여기 마지막으로 차지하는 것이 이 국경선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 그러면서 싸움지 해갖고 죽어가면서 차지하려고 고지를 넘어서 고지를 차지하고 고지를 차지하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싸웠던 사람들 그 이야기도 있잖아. 왜 그랬을까? 이 힘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형평성도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거야. 자기에게 유리한 것도 있지만 불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게 있겠지만은 또 이로운 것도 있고 그런 거라고. 현실은 그런 거라고. 그걸 잘 풀고 트러블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은 다 달라. 이익에 의해서 전쟁을 좋아하는 애들도 많이 있어. 그들에 의해서 또 삶은 피곤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죽은 놈은 안 됐어. 어쨌든 수고도 많이 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었는지 끌려가서 죽었는지 몰라도 열심히 싸우다 죽은 건 인정해야지. 싸우지 않고 죽었어도 전쟁이야. 수고했어요. 자, 이걸로 해서 법을 만들고 딱 영토 확정도 하면 그러면
식민 국가가 되는 거야. 어, 딱클로마켄 전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적으로 영토가 있고 주권도 있고 국민도 있고 하니까 그 이상도 있고 하니까 그건 건들면 안 돼. 대신에 하지 말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 너희고 나육자 그게 없어. 전쟁이 있어야 승리가 돼야지 어, 다 내꺼 하는 거야. 이게 고대로부터 이, 어? 어,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기간이지. 그리고 다모니 다 씌워버려. 그러면 돼. 내가 친구한테 뭘 살려두고서 뭐 어쩌고 회계 교화하고 그거 없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날 뛰고 있는 것도 야, 그거 물자가 마감되면은 크다는 거야. 그래, 아까워하지 말고 싸우려면 다 같이 해서 그냥 이스라엘을 덮어버려. 그냥 뭐 같이 하나를 덮어버리면 돼. 그러면 물체 전쟁에 걔네도 이겨나갈 수 필요가 없어. 미국도 오다가 두드려 맞기 전에는 그냥 나가버리는 애들이야. 그 미국 애들이 뭐, 어? 피 흘려서 뭐 싸웠다 뭐 그건 거짓말이야. 걔네들 한번 맞아버리면은 다음에 안 와. 알아? 걔네들 미쳤냐? 자기 생명 아까운 줄 아는데. 미국 애들 전쟁의 택에 열렬히 살았던 건 거짓말이야. 대한민국 애들이 더 열심히 싸웠어. 그건 인정해야 되는 거야. 이 피 끓는 저기가 그런 거야. 어차피 동족 혈장, 동족 상징, 어쨌든 좋은 건 아니야. 어, 부모 형제 죽이면서 싸운 건 맞는 거야. 어, 삼촌도 죽이고 뭣도 죽이면서 네 자기 동네 사람들 다 죽였잖아 하면서 잊혀주는 것도 맞아. 틀렸다고 얘기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거야. 누가 일으켰는지 원인은 모르겠어. 어, 분명히 일으킨 놈이 있는데, 어, 싸우라고 시킨 놈도 있는데, 어, 누구하고 싸워야 돼? 네 부모 죽여, 엄마! 그러면서 명령 내리는 새끼들, 그거 잡아 넣어야 돼. 그 정신머리 이상한 새끼들이야. 어. 니는 말이야, 군인답게 살아야지, 어? 아니, 그건 민간인들, 그러니까는 알 수 없는 존재들, 새끼까지 해서 죽여버리면, 그, 곧장 다 본 거야. 다 죽이고서, 새로운 국민 또 수입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 있어. 어, 대한민국은 말이야, 일본 식민지 때에도 많이 마카토 나갔어, 해외로. 진짜 엄청나. 숫자가 대한민국에 있던 사람보다 더 많아. 옛날 사람도 그래.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숫자가 별로 없어. 외국에서 딱 나가서 활동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 숫자가. 그 숫자가 다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에 있는 사람도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전 외국인, 검둥이, 흰둥이, 노란둥이 할 건 없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어,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면서 그 매국노가 항상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생각도 없이 그 자각을 못하는 거야, 자각을. 이게 너희들 땅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 대한민국이. 이 어디선가 유엔에서 왔으니까. 유엔은 뭐야? 다국적 독이야. 세계 만방에서 어, 온 지구인들이 거기 유엔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유엔이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온갖 외국인들이 와서 자기 거라고 해서 판치면서 어, 기득권하고 대한민국 새끼들 종무이듯이 하고 어, 그러는 거. 그 돈만 주면은 이제 여자고 남자고 그냥 어, 밤마다 어, 갖고 놀다가 이제 버려버리고 죽여버리고 자고 그러는 거야. 현실은 그런 거야. 그래, 안 잡아. 이게 좋아서. 이거 있으면 백그라운드가 좋아. 안 잡아. 못 잡아. 그러면 진짜. 현실은 대한민국 생긴 것부터 시작해갖고 있는 사실이야. 미군들이 와서 대한민국 여자들 거기 소식이 해갖고 다 그렇게 해두라고. 얘는 못 잡아. 어, 아주 못 잡았다. 야, 엄마. 싸움판에서. 그래서 깡패 새끼들이 와서 주저 패고 그러는 거야. 새끼들 말이야. 남의 집 땅에 와서 말이야. 벌짓 다 한다면서. 주접하고 그랬던 거야. 알고나 있어? 그래서 깡패 새끼가 공무보다 나을 때가 있어. 어. 경찰보다 낫다. 그래서 국민들은 말이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깡패 새끼가 그 당시에는 어, 최고 그러면서 넘버원 그랬던 거야. 깡패 새끼 뭐는 있다 그러면서 어, 추천해주고 그랬다는 거지. 두반이도 마찬가지야. 김두한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 그 시절에는 돈을 욕심내갖고
그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내용으로 대한민국 그런 거 맛 시켜 그러면서 또 됐던 거 그걸 이해해야 돼. 이해 못하면서 뭘 어떻게 하려고. 지금은 뭐 안 그런 줄 알았어? 이거 빼면은 죽은 시체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신머리가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사실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법은 또 개폐가 가능해. 만들고 버리고 하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은 또 헌법조항에 어디로 갈지 몰라. 자유라서 자유주의라 해서 공산주의가 될지 사회주의가 될지 민주주의가 될지 자유주의 돈 상업주의가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법에 의해서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가 있어. 국민은 누구든지 될 수가 있어. 껀둥이 흰둥이 누안둥이 할 것 없이 국적도 안 걸려. 그냥 받아둔 것 같고. 왜냐면 뭐 대한민국 가면은 그걸 끝나는 거야. 알 수 없는 세상이야. 정신머리 독립운동 안 했어 대한민국은. 절대 뭐 독립운동한 게 아니라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절대로 독립운동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지 마. 대한민국은 그냥 대한민국일 뿐이야. 그래야지 예의가 되는 거라고. 절대로 너희들하고 같은 계급이 아니야. 독립성을 거기다 두지 말라는 거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으로서 존재하는 거야. 언제 어떻게 개폐가 될지 모르지만 이름표 바꾼다고 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꿔지는 건 아니잖아. 사람이 그 안에 있어. 지금도 있고. 그런 놈들이 있다. 그런 놈만 알고만 있으면 돼.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 그 시체가 뭔지 모르면서 떠들면 안 된다. 대한민국 시체를 정확하게 한다. 그런 내용이지. 이거 좋아해? 이거 좋아해? 야, 조선왕조 시절에도 이거 좋아갖고 날렸어. 조선왕조 마지막 황제도 이거 얘기하잖아. 그 일본 영부인, 왕비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 앞으로, 조선왕이 그거에다가 돈을 줬어. 일본 여자, 왕비한테. 그러니까 돈을 처음 받아봤다는 거야. 돈을 쓸지도 몰랐는데 돈을 받아서 돈을 써봤다는 거야. 처음으로. 그게 그 이야기거리가 있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선도 그렇게 해먹을 거다. 그러면서 이 고난이 뭘 통해. 그 옛날에 돈 가지고 장난질 하는 거 그렇게 안 좋아했어. 이거 좋아하면은 나라 방난다고 했거든. 나라 방난다고 했어. 그래서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런 내용을 있던 거야. 동양에서는 이거 좋아 안 해. 적당히 갖고 놀다가 가만 돌아. 그런 내용이지.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걸로 성업을 하면은 폭군보다 더했어. 폭군에 의해 정치를 하잖아. 그거보다 더한 게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따가 잡아갖고 그 악습을 없애는 것이 한참 가더라. 폭력 폭군보다 더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 역사책에. 중국 고대의 역사책에 그런 게 있어. 어떤 거야? 알았어요. 이게 역시 여기 대한민국이 혼재돼서 정신이 혼재돼서 알 수가 없어. 어디로 갈지 몰라. 현실은 법이야. 법의 마지막 국가가 모든 국가가 제도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행위가 이루어지는 내용만큼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의 마지막 보루야. 그 보루가 망가지면은 없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야.
어떻게든지 간에 잘 먹고 잘 살아가야 눈 내용도 있어 없게 그래서 콩나물 국밥 한번 먹어봤어 먹어볼 거야 그래서 저 국조 애들이 국경선을 어떻게 짓는 이름 짓느냐 따라서 다른데 재밌어 그냥 있는 대로 두고 보면은 얘네들은 근거가 항상 준비돼 있어야 돼. 그래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든지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근거 그리고 그 이미지가 맞게끔 이루어질 수 있는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막말을 떼쓰고서 대한민국 달라. 그냥 어떻게 보면 떼쓰갖고 그냥 만들어서 떼국민도 아니고 중국? 그냥 알 수가 없어. 이놈의 새끼들. 정신을 어디다 두는 건지도 모르겠고, 난,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건지, 뭐, 독립을 어떻게 뚫어야 되는 망상을 펼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야,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런 건 그렇다고, 창피하더라도 막, 사실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새롭게, 다르게 커갈 수가 있는 거야. 힘이 없어 그런 거지, 그러니까. 힘을 길러. 근데 전, 너희들은 이제 쪽수도 밀겠다, 야. 아랍애들이 얼마나 새끼를 많이 깠는지 알아? 어? 새끼가 그냥 뭐 줄줄이 사탕처럼 그게 일이야 그 사람들 일일 거리야 어? 자식 새끼 만들어서 다 정령하고 그들의 세력을 높이고 그런 것이 아랍애들이 제일 잘해 알았어 마? 그러고 나서 나중에 미국이냐 뭐냐 하면 외국인 시뚱이들이 다 갖고 노는 거 그러면서 놀고 있어 아이고 중국 놈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사람들아 정신 차려 하나씩 내주다 보면 뭐가 되겠어? 없어 잘 가라 그러는데 잘 가 어느 팀에 가는지 뭐 웃겨 가는 거야 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치적 선이 닮으면은 그건 어? 이게 대결력으로 하는 호수가 있어 그게 정답이야 옛날에 뭐 군본주의가 그냥 일어나겠어? 이 파워가 형성되고서 그 파워가 팽창을 지켜버리면 국가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이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야 파워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국민이 있어야 되지만 인간이 있어야 되고 그 힘과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있어갖고 팽창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다 내 거 그러면서 민들은 그냥 내가 갖고 노는 거 그러면 되는 거고 편하잖아 아니면 다 그냥 싹 치라고 해야지 뭐라 있어 뭐 그래서 군인들의 마지막은 인정이 없어 인정이 없어 그런 게 없어 그냥 싹 죽이고 그걸 끝나는 거야 터트려버리고 그게 그 기본적인 거야 마지막에 그런 것밖에 없어 인간을 바라고 싶지 마 인간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전투 기계 전투 인간 어? 전투적으로 노는 애들이야 거기에 뭐 한번 봐주세요 하고 그런 건 없어 네 어디야? 어디서 이제 바로 와 넘어지나? 그 왜 미쳐? 야 이제 국립밥 하나만 살 때도 아 그래? 주차는 좀 힘들겠어 근데 게임 파치는 애들이 가끔 있어 대한민국에 많은 그런 애들이 그냥 그만큼 이제 자기 인권이 갈렸으니까 그런 게요 이거 좋아하면은 다 그렇게 돼 알았어?
잡으러 갔다 오실 거예요? 아니, 아니. 지금 조금 심으로 봐야 돼. 맞아, 맞아. 그 물 다 풀어봐야 되고, 잠깐 가야 되고, 공기 물 내려가야 되고. 난 그것도 재밌어. 국경선을 어떻게 지었는지, 국경을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그게 의문스러워. 재밌잖아. 모든 나라의 국가가 그 국경선을 허하고 있는 건 맞거든. 옛날에도 마찬가지야. 공문조, 신라시대, 백제시대, 고구려시대 할 것 없이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저기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각자 자기 성 나와바리가 있어. 자기 지역이 있고 그 범위가 첫째인데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평양 감사는 어디까지 하고 평양도 관찰사는 어디가 자기 인구고 그런 게 딱 규정되어 있는 거야. 그런 걸 무시하면서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 경상도 애가 평양도 가서 거기 자기가 공무원 백그라운드 같다고 해서 거기서 막 휘짓고 다니냐? 거기서 몸을 맞아. 니가 왜 여러 번 자식만 행패야?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조선조의 왕이 특별하게 아멘모사의 권리를 인정해갖고 마패를 줘갖고 전국을 돌아다녀서 부정패하는 놈들을 싹소들이 사도 이제 특별하게 명을 지켜서 어느 집안이 잘 되게 좀 해라 그러면서 있던지 그래 보고 있는 건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가다 보면 그 내 얘기야. 되게 그럴 것 같아. 그것이 운전하는 방법이고 싸움 없이 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 어차피 잘 먹고 잘 살아자 그런 내용이지. 살아가다 보면은 만나게 돼 있어. 시선이 넓은 것 같아도 좁아. 가는 길은 다 똑같아. 갈 길에 가다 보면은 막히게 돼 있어. 자기가 이 머리가 움직이면은 막히게 돼 있어. 남이 그렇게 100개 갖고 공부하는 거. 그게 그거지 뭐야. 100개서 훔쳐서 배우고 갖고 하는데 머리가 되겠어. 머리는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모두가 이렇게 맞춰가갖고 머리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라고. 네, 감사합니다. 양에서 이게 콩나물 국밥. 아유, 맛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많이 벌 받고 있어요. 콩나물 국밥. 국밥 주세요. 그래서 맛있게 먹을게요. 이런 족갈 종류, 족갈처럼 이쪽으로 주는 거.
좋은 곳이야, 젓갈. 근데 젓갈도 어? 잘 녹이면 마음에 있어. 너무 많이 넣지만 적당히. 어, 알았으면. 그래야지 맛있어. 어. 계란을 넣어서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뜨거우면 다 익어버려. 글쎄, 뜨거운 세상에서 너무 웃잖아, 인간은. 뜨거우면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돼. 적당히 해야 돼.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과학기술에 의해서 방음을, 보험으로 그런 게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야. 그냥은 안 돼. 인간은 모든 동물 중에서 그냥 나약한 존재,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야. 글쎄, 보호가 필요한 거야, 인간은. 인간이 보호를 받지 못하면은, 뭐, 태어나는 것도, 다시 커가는 것도 문제야. 운전이 클 수가 없어, 다시. 어려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보호를 왜 할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고. 보호를 못해주면은 그 능력을 상실한 거야. 그거 있으란 말 안 하지. 국가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도자가 국가의 지도자, 그것도 마찬가지야. 야, 이스라엘이 열심히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어도 그 한계는 있어. 한계가 있는 거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너의 아랍 얘기들이 다 같은 형질이라? 어, 옛날에서 성령책이나 나오듯이 똑같잖아. 성령책에 나오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거야. 그 아랍 중심인 아프리카. 다 있어, 그 안에. 이집트 왕도 있고, 다 있는 거라고. 너희들이 왜 그렇게 당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거 너희들 운명이야. 너희들 스스로. 잠깐 못하는 건가. 너희 모두가 하나가 돼갖고 이스라엘을 질타하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맥을 못 쳐. 그냥 해체시켜야 돼, 걔네들. 다시 뿔뿔이 흩어져서 정신 좀 차려라. 걔네들 나쁜 짓 많이 해. 그게 일과야. 모든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 일해주면서 그 안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갖고 그걸로 이제 애들이 장사치를 하는 거라고. 음모도 꾸미고 하면서 다 이렇게 해갖고 가는 거. 걔네들이 배운 게 없어도 그렇게 살면서 배운 거라고, 그게. 그래서 유대인들을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걔네들이 특별나서가 아니라 그 누구 밑에서 맨날 일거리 하다가 보니까 자연이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야. 그 누구든지 초기에는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해. 그러고 나서 정상적인 대수적인 자기들이 머리가 있고 목도 있으면 거기서 사업 이익이나 뭐라고 해서 정상적인 일거리를 만들어내지만은 처음에는 정상적으로는 거기서 덤핑, 점프, 워밍업 올라가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이지. 세상은 그런 거야. 혼자 안 돼.
17살인가 18살인가 세상이 너무 신경 쓰이면은 머리 아파. 그 자기 일만 하면 돼. 그 머리 신경 쓰라고 하는 애들이 별도로 있어. 너희들이 아니다. 내가 병창수 있는 그런 거면 일단 자극 존나 때릴 거 같아. 그렇지 않나요? 저 일부러
대한민국에서 배웠다는 애들은 다 수입품이야. 알고만 있으면 돼. 수입품이야. 자국 신상 그런 능력이 없어. 왜냐하면 세계가 열강인데, 열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수입품을 해야 돼. 수입이 해야 돼. 수입을 안 하고 있어. 열강을 배워. 제일 잘한 거야. 그 열강에, 열강 속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라고. 대한민국이 있기 전에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벌써 그걸 다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 사람들은 미리 알고 있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걸. 그래, 알고 있던 거야. 그래서 하와이로 이민 갔던 사람들, 그 여자들 말이야, 그거 다, 어? 그쪽 백인들 그 모습이니까 다, 어? 내꺼, 그래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애들도 많이 있어. 미국 본토에 가서도, 예, 그렇고, 그래갖고 나온 애들도 많이 있고. 그 힘으로 또, 그러고 살고 그런 거라고.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미 운동 시절에 파티나 그 쪽에 그 이화 여대 그 쪽에서 어? 다 여자들 이렇게 해갖고 어? 댄스 이렇게 사격을 해갖고 흔들고 감히 좋아 하면서 또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다 그런 거야. 여자들 빼기 좋아. 그래서 대한민국 좀 나아졌어. 기분이 좀 나아져? 대통령 아까 기분이 좀 나아졌어? 아이고 그거다 애들 어이씨. 거시기에서 묻어진 거야. 그것도 알고 있어. 야, 그런 거 아니라고 답변하고 우기고 그런 건 안 와.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 그래야지 올바르게 국가와 국민은 이해한다고. 그럼 모자리 국민이 어떻게 해요? 모자리 국가가 맞춰야지. 정신 차리고. 그래서 나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안 보이면은 그건 능력이 없는 거야. 그거는 이제 없어. 그래서 개선이 정이 있어야 되는데 개선이 정이 없다. 그건 전 맨날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야. 그걸 뭐 어떻게 해요? 그 자기들은 그런 내용이 없다는 내용이지. 그 위에 있는 애들은 그런 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썼다는 얘기야. 그런 내용이지. 몰라. 수 있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말이야, 아메리카는 자기들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돼. 제일 원칙. 자기들 나라가 원칙이야. 나머지는 부속이야. 제2, 제3의 대항을 있는 거지. 없어. 그것 때문에 자기 나라에, 해가 될 거냐, 여러 가지 안 좋으면은, 그건 역적이야. 그렇게 보고, 스파이, 그런 것처럼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미국에 붙어 살려면은, 그들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그쪽 편으로. 절대로 대한민국 편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느낌만 봐도 걔는 역적이 되는 거야. 너 새끼 어느 놈이야? 그러면서 있고. 그려보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적에 다니던 애들이 그저 미국에 이혼 갔잖아? 그러면 그때 간 적에는 태극기를 잊지 마라, 뭐 그러면서 애국심을 잊지 마라, 태권도가 뭐 그러면서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커가면서 그걸 조금이라도 느낀 애들은 그렇게 돼가는데, 저 미국에서 보면 되게는 인물들 봐라, 여기서 잘 크고 누르고 했던데 저쪽으로 붙어보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보이는 거야. 그래서 안 좋아하는 내용의 얘기가 많이 있어.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트럼프가 저기 뭐야, 자기들에게 유럽계 하기 위해서 노비들 이렇게 제조업체들 다 저기, 미국에다가 다시 설치해갖고, 인도수로 해갖고, 먹고 살게 해서 딱 그렇게 해버리고. 그리고 또 헬스는 이제 미국은 원래 이민자 도시거든. 이민자들이 와서 막 그, 저기 해갖고, 만들어놓은 게 아메리카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그랬다는데, 어느 정도 통제가 되겠지. 통제했다가 풀고 하는 게 국가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능력이. 땅이 넓어? 땅이 넓어봐야 태풍 오고 비 오고 그러면은 거정은 그냥 씻어버려. 그리고 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대륙이 말이야, 그냥 생긴 건 아니야. 이게 아메리카하고 이 유럽하고 아프리카하고 차이에서 아시아 그 전쟁이 막 일어나더라. 그 땅올림이 막 있어갖고 아메리카도 그 지진 난다고. 그게 물려갖고 지진이 난다고 할까?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지구라고 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한 덩어리죠. 그리고 미국은 또 조만간에 언젠가는 안녕히 가셔야 하고 그냥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 그 원래 지형이 그렇게 돼 있어. 지형이. 미국을 나빠서가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지정학적으로, 지형적으로, 그 장년기, 노년기, 중년기, 초년기가 그렇게 움직이듯이 그런 리드미컬한 세상에 그런 거 있어. 그 역사는 거짓이 없어. 거짓을 위해서 이렇게 흘러갖고, 그냥 흡질러갖고, 그냥 쫙, 내보낼 수 있는 거. 그 엄청난 기후야, 그게. 기후 조건이 그래. 그래서 웬만한 인간은, 거기서 못 살아. 딴 데로 가야 돼. 그래서 적당히 찾아가 옮겨다니는 거야.
저 저기 뭐야 유랑객들 있잖아. 히피 문화 안에서 유럽에서 또다시 하는 국가가 있어. 그 사람들이 옛날에 국가를 만들었다가 또다시 또다니면서 유랑하고 이렇게 섞어서 다니면서 부리는 사람들인데 주변하고 잘 정리해서 트러블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조건이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런 인생은 아주 그래서 인생은 알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지. 어쨌든 살아가는 게 인간들이야.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콩나물 국밥도 맛있네. 콩나물. 그래서 세상은 말이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어. 나는 누구 몰라. 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지구본을 이렇게 보면은 말이야 이상하게 여기는 거지. 몽골 사막을 이렇게 굴고 아메리칸 USR을 긁어내고 아프리카를 또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리고 저 위에서부터 충격파를 맞는지 몰라도 뽕뽕뽕뽕뽕뽕 줄 가고 있어. 지구가 줄 가고 있어. 줄간 흔적이 눈에 보여. 그 왜 있을까? 어? 죽었어. 그래서 세계가 지구를 못 믿어 갖고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가봐야 뭐 하겠냐. 그 근성 나쁜 놈인데. 아, 죄를 받았어? 죄 있는 인간이 밖에 나갔다 뭐 그 죄가 안 드러날 것 같아? 너희들은 말이야 우주로 나가기 전에 너희 죄를 씻고 나가야 돼. 죄가 없어야 된다고. 죄 있는 인간이 되면 안 돼.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언제나 또 지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야. 죄짓지 않으면 그 인간으로서 그래야지 우주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만든 전 우주적으로 균형잡힌 몸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럴 바에 지구에서 잘 관리하냐고. 지구도 그냥 놔두면 잘 가. 그냥 안 망간단 말이야. 너보다 오래 살았나.
우리 모두가 인간답게 살기를 바라고 있어. 시민은 아니야. 국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바라고 있는 걸 조금이나마 이해하면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거. 그래 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오늘은 또 집에 가서 청소, 쓰레기 버려야 돼. 조금씩 버려야지. 어저께 그 저기 뭐야? 어저께 그 저기 유수공사하는 아저씨 관리 무서워. 계약일자가 10월 말로 이사 가죠? 10월 저긴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저씨는 그렇게 보고 갔어. 장도 보고 화장실 보고 둘러보고 갔어. 그래놓고는 물건이 많대. 그래서 아직 안 받았다고 그래서 버려야 된다고 그랬더니 청소하긴 좋겠네. 그래도 이렇게 가져요. 야, 그래서 전쟁이 말이야,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들 마음이야. 항공사 하는 놈이 전쟁을 하는 거라고. 그런 거야. 그러다 말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걸 내가 뭐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그런 의미 없어. 오늘도 밥이나 먹고 잘, 잔데 잠이나 자고 내일 또 일어나고, 아유, 오늘도 살았구나 하면서. 그래 보는 밖에 없어. 약이나 먹으면서. 야, 이것도 김정남 죽을 때쯤에서 얼른 병이야. 김정남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도, 싸우지 마. 대한민국. 니들이 무슨 작업질 하는지 몰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난 일이야. 처음도 아니야. 여러 번이 이야기가 있어도 니들은 그걸 안 잡더라. 그 정도로 방금 의식이 회의하는 건지 몰라도 대한민국 정시 차려야 될 시기야. 식법이 뭔지, 정보인지. 계좌시킬 그거 정시 차려야 되는데. 없애버려야 돼, 그런 시기들. 정시 차리라고. 아우시탕을 보내버린 건지, 정신 개혁을 시켜야 돼, 그런 식으로. 야, 위험물이 대한민국 내에 있는데 그거 제거 안 하고 지혜를 계속해서 나눠라는 게 하는 거. 그거 죄야. 그런 새끼들은 전 세계를 움직여 다니면서 몰리시켰는지 어쩌고요. 아니지, 왜 안 잡았어, 새끼야. 이상하잖아.
그 외에 잔당도 많이 있더구만. 잔당도 많이 있어, 대한민국 내에. 대한민국 내에 많은 잔당이 있으니까 그 잔당도 없어야 해. 그 잔당 있어봐야 나중에 뭔 일 하겠냐. 나쁜 짓 밖에 더 하겠어. 야, 그래도 좋냐? 어쩔 수 없이 내가 바보처럼 옆에다 들었네. 그게 야, 오늘의 주요 저기는 이쪽에서 국경선을 하나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오물풍선이 또 넘어왔는데 대한민국 국방부는 그냥 뭐 했는지 몰라. 그냥 넘어왔어. 그러고 말았다는 거. 내가 지금 잘 먹었어요. 야, 이렇게 얻어먹고 사먹고 하는데 고맙게 느껴도 돼.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용한 양식을 나누어 주셔서 갖고 고마워요. 그만큼 마음이 아직까지 있다. 그런 의미지. 너희들을 극강히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야. 고맙습니다. 그래, 항상. 그래서 살고 있어, 지금까지. 그독이 살고 있어. 그독이 먹고 살고 있다. 야, 그래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엄청나게 맛있게 먹었어? 그러게. 마지막에 콩나물 국밥. 잘 먹었어요. 그 이름값이 콩나물 국밥이었어. 오늘 어디 먹는 거야? 잘 먹었어요. 그래, 여기도 열었는데, 저쪽은, 모르겠다. 내가 머리 많이 아프신가 보더라. 나도 두머리가 아프고. 두머리가 아픈데. 월요일부터라고 했는데, 오늘이 월요일인지 뭔지 글씨가 잘 안 보여, 내가. 많이 아프신가 봐. 나도 요즘 허리가 아프고, 목도 아프고. 흔들기라서 그런지 뻔한 사건이네. 이상한 놈이. 거기서 몸 조심해야 돼. 그러게 건강한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잘 놀고 잘 놀. 그러면서 살고 그런 거지. 야, 인생을 한번 가면 그만이야. 잘 죽었어? 그러면 그걸로 끝이지. 또 왔어? 또 온 건 또 온 거야. 그러면 쓰시고. 새롭게도 변모할 수 있는 건. 그만큼 그 에너지가 커야지 변화가 될 수가 있어. 에너지가 작으니까 변화가 안 되지만, 에너지가 자기를 이렇게 뚫고 나갈 정도로 크면 변화가 돼. 야, 저기 좀 풍랑. 김치 콩나물 국밥 소금국이
최고 칩니다. 야, 그래서 쓰레기를 조금씩 버려야 돼. 야, 그러니까 아까워 가지 마. 언제 탄 있다고 했어. 그건 못 터뜨리고 그러는 건 없어. 너 죽고 나 죽자. 던져버려. 그러는 거야. 다 던져. 던질 수 있을 때 다 던지는 거야. 전쟁이야, 그런 게. 전쟁. 뭐, 이 시야에는 언제 탄 있어. 그럴 거야. 응. 그 세월호가 아니라 저기, 그 뭐야. 저기, 그 천안함. 화할 적에 걔네들이 원자탄을 가져갈 수도 있어. 핵배관 같은 거. 그렇지. 그게 지진이 아마 2.1 정도 난다는 거야. 그 핵배관 하나가 터뜨리면 지진이 2.1 정도 관측상 그렇게 남았나? 그것만 유의해. 그러니까 터지면은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지 결국엔. 발생을 한다. 지진 2에서 2까지 사용 설정이 된다는 거지. 나는 그렇게 만들었나 봐. 그걸 설정을. 그래서 오늘도 청소를 좀 하고 버릴 건 버리고. 아우 쓰레기 많아. 엄청난 쓰레기. 버리자 쓰레기.
옷이 다 버리고 와야지.
그럼 안녕. 아, 또 해야지.